여러분은 지금 KCB 가톨릭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하느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KCB 가톨릭 방송은 각 본당의 후원과 개인, 비즈니스 후원으로 운영,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가족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도가 되어주세요. 후원 방법은 체크, 자동이체, 현금, 페이팔을 통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후원 방법에 대한 문의는 718-888-9130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입니다. 오지랖이 넓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과 상관없는 일에 참견하거나 괜히 나서는 사람을 두고 하는 표현입니다. 오지랖은 본래 우도시나 윗도리에 입는 겉옷의 앞자락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지랖이 넓다는 옷 앞자락이 넓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앞자락이 넓으면 다른 쪽을 덮고도 남을 테니까요. 오지랖이 넓다라는 말은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많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 없다면 내일은 내일, 남의 일은 남의 일, 이렇게 칼로 자르듯 구분되어 메마른 사회가 될 것입니다. 물론 균형을 지키고 선을 넘지는 말아야 하겠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선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세상사는 정말이지 다 좋은 것도 없고 다 나쁜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희정 아가다입니다. 작은 평화가 부릅니다. 찬미영광 2.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받을 수 있어.
찬양해. 시호일 중국의 운문이란 사람이 남긴 말입니다. 매일매일 늘 즐거운 날이라는 뜻입니다. 매일매일 즐거울 수 있을까요? 사실 일일시호일은 수십 년을 걸친 정성된 공부와 수련 끝에 비로소 도달할 수 있는 경지일 것입니다. 1년의 계획은 봄에 있고 하루의 계획은 아침에 있습니다. 봄에 땅을 갈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고 아침 일찍 일어나 서두르지 않으면 그날 할 일을 다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젊은 시절을 1년으로 치면 봄이고 하루를 치면 아침인 것입니다. 그러나 봄은 꽃이 만발하고 눈과 귀에 유혹이 있습니다. 눈과 귀의 향약에 따라가느냐 아니면 부지런히 땅을 가느냐에 일생의 운명은 결정됩니다. 이는 공자의 축복론입니다. 일일시호일의 삶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끊임없이 계속하는 것과 그 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축복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일할 수 있다는 것도 축복이지만 이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도 크나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내 안에 잠자고 있던 아름다움을 25년 경력의 리아스킨에서 깨워드립니다. 파워 세라믹 아로마 테라피와 경락이 만나 당신의 V라인을 찾아드립니다. 펠팍 로데오 플라자 321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 201-482-8784. 최초의 한인 공인 장례사, 중앙 장의사.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을 위해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뉴욕 전화
718-353-2424 뉴저지 대표 전화 201-945-2009에서 후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세례성사를 통해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양심에 거스르는 행동을 하며 악습을 고치지 못한 채 다시금 죄에 빠지곤 합니다. 그리고 나의 어떤 말과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저마다 개인적으로 양심 성찰을 하고 침묵 중에 나의 잘못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 십계명을 통해 살펴보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자비를 청해봅니다. 첫째 계명,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자녀가 아버지를 사랑하듯이 그 무엇보다도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와 간청의 기도를 바치고 있습니까? 성경이나 교회 서적을 정기적으로 읽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하느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을 품거나 의심하지는 않았습니까? 권력이나 돈을 하느님보다 높은 자리에 두지 않았습니까? 점, 사주, 타로 등을 보며 이에 의지한 적은 없습니까? 둘째 계명,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죄를 저지르면서 혹은 누군가가 잘못되기를 바라면서 하느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하느님 이름을 두고 거짓된 맹세나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느님 이름을 내가 소망하는 일에 이용하는 수단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을 현세적인 어떤 이익과 결부시키지는 않았습니까? 신자임을 후회하거나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셋째 계명,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 주일과 교회의 축일에 미사와 전례에 참여하고 해마다 고해성사를 받았습니까? 가족 친지들을 찾아보고 어려운 형제들을 돌보거나 하느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까? 휴식을 핑계로 지나친 오락이나 취미활동에 빠져있지 않았습니까? 넷째 계명,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자녀로서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을 존경하였습니까? 부모로서 자녀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까? 세상을 떠난 부모와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와 희생을 실천했습니까? 남편과 아내에게 서로 감사하며 존경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다섯째 계명, 사람을 죽이지 마라. 가족이나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지 않았습니까? 가족이나 누군가의 육체에 손해를 끼치거나 불편을 준 일은 없습니까? 나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잘 살펴보며 헤아리고 있습니까? 고의로 유산을 시키거나 낙태에 협조한 적은 없습니까? 여섯째와 아홉째 계명, 간음하지 마라.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부부로서 신의를 지키고 일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배우자가 아닌 이성을 마음에 품거나 음란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간음, 매매춘, 강간 등의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의식적으로 음란한 그림이나 영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일곱째와 열째 계명, 도둑질을 하지 마라.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재산, 노력이나 시간을 탐내고 도둑질한 적이 있습니까?
나의 재산이나 노력,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는 않았습니까? 약속이나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서 누군가를 속이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고용한 직원들의 월급을 제대로 주었습니까? 뇌물을 주거나 받지 않았습니까? 여덟째 계명,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말로써 누군가의 자유와 권리, 명예나 생명에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까? 누군가를 위해 위로와 칭찬을 하기보다 비난과 비평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한 말에 대하여 책임을 지려고 노력했습니까? 하느님, 제가 죄를 지어 참으로 사랑받으셔야 할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기에 악을 저지르고 선을 멀리한 모든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나이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속죄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며 죄지을 기회를 피하기로 굳게 다짐하오니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한 공로를 보시고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아멘. 김태진 배난시 오신부가 부릅니다. 나는 천주교인이요.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하기 시간입니다. 이 시간 최성영 요셉 신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LA에 있는 성 아르 성당에서 일하고 있는 예수의 최성명 요셉 신부입니다. 네 번째 제가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을 좀 만나고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좀 나눠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영적 생활의 그림자라는 주제입니다. 영성 생활에서의 그림자. 좀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이런저런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체험하는 일곱 가지의 어떤 어두운 측면들을 좀 얘기를 할까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신자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참 어떤 사람은 참 영적이다, 영성적이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영적인 것 그리고 또 그림자에 대한 어떤 정의를 조금 간단하게 내리고 일곱 가지의 어두운 측면들을 좀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영성생활, 영적생활은 참 중요하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영성이 뭔가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에 바탕을 둔 생활, 신앙생활.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하느님과 신자 간의 인격적인 관계성을 의미하며 그 관계에 바탕을 둔 생활 양식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물론 신학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자기가 좀 더 포커스를 두는 어떤 그런 표현도 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정의가 이렇습니다. 좀 더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하느님과의 관계성 안에서의 우리의 삶의 태도나 생활 양식, 생활 방식을 우리가 영성, 영적인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마스 머틴이요, 이런 표현을 하는데, 영적인 삶은 인간적 상황으로부터 완전히 뿌리 뽑혀져서 천사들의 영역으로 옮겨 심어진 삶이 아니다. 우리가 하늘을 찾는 인간으로 살 때 우리는 영적 인간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되려면 인간으로 남아있어야 한다. 이 짧은 글에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영성이다, 영적인 생활이다, 영성적이다 이런 표현을 할 때 즉 우리의 삶을, 우리 현실을 벗어나서 어떤 천사들이 있는 곳으로 옮겨진 것이 아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사는 아주 일상적인 삶, 먹고 자고 웃고 울고 슬퍼하고 노래하고 이 모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인간으로 살 때 영적인 삶을 사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제가 영성생활의 그림자인데 그림자는 어두운 측면을 말하는 거잖아요. 심리적으로는 일종의 컴플렉스를 말하기도 합니다. 이 그림자는 한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어떤 마음의 어두운 곳에서 발생을 합니다. 이로는 어떤 억누리고 스트레스라든가 어떤 자신의 열등감 속에서 묶여왔던 감정이나 정서를 말하기도 합니다. 저희 오늘 이야기 주제가 영성생활의 그림자인데 그 일곱 가지가 이렇습니다. 어둠, Dark Night. 그 다음에 메마름, 그 다음에 실망, 고독이라고 말하는 desolation, 그리고 이제 의혹, 그 다음에 불신 또는 우울, 절망. 이 모두가 일곱 가지가 어두운 측면들이고 그림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의 내용은 이 기도 안에서 영성상에서 체험하는 이 일곱 가지 어두운 측면들에 대한 어떤 정의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의 영성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어떤 이야기로 제가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영적 어두움, 다크니스 또는 어두운 밤 누가 생각나십니까? 십자가의 성 요한이 생각이 나시죠? 네, 맞습니다. 우리 영성교회 안에서 영성사에서 어두움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합니다. 4세기 이후에
그 니사의 성 그레고리오 이후에 중요한 주제였지만 이 어두운 밤, 영적 어두운 밤이라고 할 때 이 어두운 밤은 십자가 성 요한의 작품에서 나오지요. 영원의 어두운 밤이라고 하지만 십자가의 성 요한의 작품에서는 단지 어두운 밤이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어두운 밤은 정의를 그렇게 내리거든요. 영적 어두움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은 후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부재체험을 말합니다. 부재체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말합니다. 부재 그놈에는 없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 영적 어두움에서의 어떤 부재는 어떤 무신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후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부재체험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부재 자체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영혼이 체험하는 어떤 그런 신비체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이 그 상징적으로 말할 때 빛에 이르기 위해서는 빛이신 하나님께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할 곳이 있는데 그것이 영적 어둠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그 영적 어둠은 우리의 어떤 인간을 정화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것이지요. 즉 이 어두운 밤은 하느님이 아닌 하느님을 향하지 않는 우리의 모든 욕구를 이탈하고 떠남으로써 영혼이 정화되는 여정으로서의 밤을 의미합니다. 사실 엄밀히 말해서 이 십자가 성 요한이 체험한 이 어두움은 신비체험입니다. 한 9개월 동안 이렇게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그 체험을 어떤 신학자는 총체적 가난이라고 하는데요. 그 어두운 밤에서 요한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훨씬 더 강하게 타오르는 그런 신비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두운 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체험이다. 그리고 이러한 어두운 밤의 체험은 복음 3덕인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정립시키고 궁극적으로 빛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라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꼭 우리가 기도나 영성생활에서의 어떤 어두운 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 일상 안에서도 우리 삶 안에서도 어떤 캄캄한 어두운 밤을 체험하잖아요. 눈앞이 깜깜하고 전혀 앞을 볼 수가 없고 그리고 어떤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병원에서 몸이 아파서 정말 이렇게 몸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어떤 그러한 상태, 내 인생이 캄캄한 어두움, 빛이 전혀 없는 어떤 그런 체험을 우리는 해나갑니다. 영성생활에서 그 기도 안에서 우리 영적 어둠을 체험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찾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갈망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어떤 쉐도우, 어둠은 영적인 메마름입니다. 드라이니스. 이 영적 메마름은 기도 안에서 한시적으로 공허함을 느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특히 이제 우리 영신수련할 때 이렇게 묵상이나 관상을 기도를 하면서 전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그런 느껴지지도 않고 메마르고 정말로 푸석푸석하고 하나님의 이로도 전혀 없고 그런 상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간혹 이런 기도를 하고 나서는 그냥 시간을 낭비했다고 생각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 또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늘 그 사람과 관계가 신나고 이렇게 뭐 좋은 관계만은 아닐 겁니다. 때로는 무료하고 또는 메마른 관계도 거쳐갑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넘어서서 그 시간을 거쳐가면서 더 깊은 관계로 넘어가듯이 우리의 기도 생활도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더 데레사, 이미 성녀가 되셨죠. 이 마더 데레사가 돌아가신 후에 그의 어떤 영적 일기가 많이 이렇게 그 언론에 나오고
교회에 이렇게 발간이 됐었는데, 우리가 살아생전에 성녀라고 이렇게 불렀던 마더레사 수녀님도 이렇게 영적 메마름을 아주 오랫동안 체험했습니다. 그분이 신앙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갈망하고 기도를 열심히 준비하고 그렇게 기도 안에서 뭔가를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싶은 갈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는 영적인 메마름을 체험합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인 실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요. 우리 영신수련, 예수의 영신수련 안에서는 오래전에는 영적인 어떤 고독이라고 말했는데, 후에 이제 새롭게 번역을 하면서 영적인 실망이라고 우리말로 바꿔놨는데요. 이 desolation, 영적인 실망은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절망하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성 이나시오는 영신수론에서 영적인 실망을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는데요. 영적인 실망은 영혼이 어둡고 혼란스럽고 현세적이고 지속한 것으로 기울며 여러 가지 심적인 동의와 유혹에서 오는 불안감 등으로 불신으로 기울고 희망도 사랑도 없어지고 게으르고 냉담하고 슬픔에 빠져서 마치 자기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그런 상태를 말한다.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이 영적 어떤 혼란 상태에 빠지거나 무거운 어둠과 압박으로 짓누르고 있는 느낌이 옵니다. 또 신망에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부족해서 기도나 어떤 영적 활동에 염증을 느끼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침착하지 못하고 미온적이다. 그리고 그런 실망 중에 있을 때는 어떤 반항심이나 자포장이나 이기적인 어떤 그런 움직임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영적인 실망. 이 신앙은, 영적인 실망은 어떤 신앙이 결핍이 된 겁니다. 그리고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어떤 그 어두운 밤에서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이탈된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실망과는 반대되는 어떤 그런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즉, 하나님을 부재체험을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더 강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어떤 이냐시오적인 관점에서 보면 십자가 성 요한의 어두운 밤은 이로의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로라는 것은 그 영혼 안에 어떤 영적 움직임이 일어나는데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더 불타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결과로서 인간은, 피조물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그리고 영적인 이로의 상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성장시켜 나간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어떤 그런 그 섀도우, 그림자에는 우혹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혹. 정의를 내려보면 이성적으로나 지적으로 하나님의 현존을 확신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은, 어떻게 보면은 우혹은 신앙과 반대되는 그런 어떤 개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혹, 의심, 그러면은 복음상에서 누가 떠오르나요? 네. 그 토마스가 떠오릅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듯이 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제 만나는데 제자들이 이제 토마스한테 그런 말을 하잖아요. 토마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주님을 배웠어. 이렇게 말했을 때 토마스의 반응은 나는 그걸 믿지 못하겠다. 내 손으로 그분의 못자국난 손가락과 이 옆구리를 만져봐야만 알 수 있다고 말을 하잖아요. 이런 토마스를 가르쳐서 우리 교회에서는 오랫동안, 그럼 지금도 그렇게 말도 하지만 의혹이 많다,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하기였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 이어서 계속됩니다. 장환진 요한이 부릅니다. 모든 이에게.
그분께서 주신 선물 서로 나누며 감사를 드리네. 그분께서 만드신 것 기쁘게 노래하겠네. 그분께서 베푸신 것 모든 이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 그분께서 걸으신 길 나도 그 길에 가겠네. 내가 숨을 쉬는 이곳 나의 눈이 머무는 곳 내 옆에 있는 이 모든 미주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미주 카톨릭 평화신문. 미주 카톨릭 평화신문은 독자들의 구독과 후원으로 이루어집니다. 구독과 후원에 대한 문의 전화 718-762-6500. 그동안 미국에서 직접 구매하기 힘드셨던 한국 반려동물 용품들을 클로스터에 위치한 제니의 뭉치에서 모두 준비했습니다. 각종 반려동물 용품들이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당신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한 최고의 선택에 제니의 뭉치가 늘 함께 하겠습니다. 제니의 뭉치는 클로스터 570 피어몬트 로드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화번호 201-673-8807. 동부 최대의 한복 맞춤 및 대여 전문점 한복 스토리. 한복 스토리는 항상 가장 아름다운 한복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고객이 믿고 다시 찾는 한복 스토리는 10주년을 맞아 플러싱 192가 스테이션 로드, 어벤데일역 앞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hanboknyc.com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전화 917 482
4463에서 후원하셨습니다. 전주교구 김준호 바오로 신부의 지난 사목 이야기. 평생을 신자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살려고 노력한 정겨운 삶의 이야기를 담은 책. 그 감동을 이 시간 준호 신부 장계 갓단에와 함께합니다. 대출을 위한 계약식. 시골 분당에 살 때 사재관 앞에 유난히 큰 대추나무가 한 그루 있었다. 가을이 되면 크고 단단한 대추가 제법 많이 열렸다. 그러나 대추를 제대로 따본 적이 없다. 가을 햇살에 대추가 붉게 익기 시작하면 성당마당은 초등학교 학생들의 놀이터가 된다. 동네 아이들이 학교 마치고 집에 가다가 성당마당에 들러 놀고 가는 것쯤이야. 문제는 아직 덜 익은 대추를 따려고 긴 막대질을 하는가 하면 돌멩이를 던지거나 고무 신발을 벗어 던지는 것이다. 더 괘씸한 것은 그 말썽꾸러기들 가운데에는 본당 복사단 아이들도 끼어 있다는 점이다. 이놈들이 아이들을 안내하고 내가 오는지 안 오는지도 알려주고 사무장 눈치도 봐주는 것 같았다. 그렇다고 내가 나무 앞을 지키고 서서 감시할 수도 없었다. 잘 익은 대추를 따서 은퇴 신부님들에게 보내드리고 싶어도 마음만 간절할 뿐이었다. 어느 날 사재관에 복사단 아이들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 계약식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먼저 주님의 기도를 힘차게 함께 했다. 괜히 사도신경까지 외우게 했다. 엄숙한 목소리로 아이들에게 직접 이름을 쓰게 하고 이름 끝에 각자 손도장을 찍도록 했다. 대출을 고스란히 따면 은퇴하신 신부님들에게 복사단 이름으로 보내드리고 남은 대추는 팔아서 복사할 때 신을 멋진 운동화를 사주겠나라고 했다. 이에 동의하는 사람은 각자 이름을 쓰고 손도장을 찍으라고 했던 것이다. 아이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다가 이윽고 결연한 표정이 되어 이름을 쓰고 손가락에 빨간 인주를 묻혀 손도장을 찍었다. 맨 마지막에 나도 이름을 쓰고 그 옆에 엄지도장을 큼지막하게 찍었다. 애국가 합창도 없었고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도 없었지만 모두가 심각한 표정으로 제법 진지하게 계약식에 참석했다. 나는 일부러 커다란 캐비넷에 그 계약서를 정중하게 보관했다. 다음 날 학교가 끝나는 시간쯤 늘 시끄럽던 마당이 조용했다. 창 밖으로 밖을 내다보니 아, 복사단 두 놈이 대추나무 앞에 양팔을 옆구리에 짚고 떡 버티고 서 있었다. 대추나무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부터 복사단이 두 명씩 교대로 대추나무를 지켰고 그 해에는 대추 열매를 고스란히 수확할 수 있었다. 약속대로 크고 좋은 알맹이는 상자에 담아 은퇴 신부님들 댁에 보내고 내 돈으로 아이들에게 예쁜 운동화를 사주고 덤으로 짜장면도 사주었다. 그 해부터는 잘 익은 대추를 고스란히 얻을 수 있었다. 뉴욕 성 바오로 정화상 천주교회에서 설립 50주년 기념 골프 대회를 개최합니다. 9월 7일 목요일 10시부터 시작되는 이 대회는
청소년 사목 기금 마련을 위해 진행됩니다. 저녁 식사가 포함된 참가비는 199불이며 좀 더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718-986-8815 혹은 718-614-4285번으로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KCB 가톨릭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라디오, TV, 인터넷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은 FM 87.7과 FM 101.5를 통해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5시에 1시간씩 두 차례 방송되고 있으며 TV 방송은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스펙트럼 1493번과 옵티멈 1153번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홈페이지 www.kcbny.org와 KCB 가톨릭 방송 유튜브 채널 KCB 포유를 통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지금 듣고 계신 라디오는 보이는 라디오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가톨릭 방송입니다. 저희 KCB 가톨릭 방송은 각 본당의 후원과 협조, 그리고 개인 후원과 비즈니스 광고 후원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뉴저지 에디슨 한인성당, 안현주 크리스티나, 홍지연 세실리아, 김소란 마리아, 김정임 율리안나, 장미숙 리디아님의 후원으로 방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많은 후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생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막연하게 행복이 아닐까요? 인간의 행복이란 수고의 보람이고 결실인 것입니다. 행복의 비결이란 그날 그날을 인생의 최후의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정된 시간 속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생각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사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결단의 순간을 미루지 말고 생각하는 순간 바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실천력과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KCB 가톨릭 방송 지도신부 황필구 요한 카페스트라노, 프로듀서 김소연 글라라, 그리고 진행의 정희정 아가다였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
세상의 길들 그 길 끝에 서 있는 건 내게 손짓하는 유혹들 하지만 난 잘 알고 있죠 내가 가야 하는 길 내게 손짓하는